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준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온라인 미사와 법회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총리는 종교계가 미사와 법회 등을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부활절과 부처님 오신날 행사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종교문화 활동 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온라인 미사 등 비대면 종교 활동 지원책을 마련하며 종교시설 방역 물품 확보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정부와 지자체, 종교계가 협력하면 비상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 환경과 건강보험제도의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종교계가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이번에도 종교계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엔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진기 성균관장 직무대행, 송범두 천도교 교령, 박재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